짠짜라짠. 공중분해됩니다. 여기서 나오나? 오, 여기인 것 같아. 특별히 한정판. 아, 오늘 배경이 다르죠? 어딘가요? 어디 왔을까요? 레고로 가득한 브릭팜이고요.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조립도 하고 그런 꿈의 공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진상입니다. 진짜 상추인데 영길이랑 범이가 레고 테크닉 조립할 때 여기서 조립을 했었거든요. 아닌가? 아무튼 이 브릭팜에서 왜 리뷰를 하느냐, 오늘 할 컨텐츠가 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따끈따끈하게 조립을 해온 걸 빌려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고는요, 10272 맨유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장. 여러분들은 아마 지송빨에 뚜뚜뚜뚜 박지성이 생각나고 알렉스 퍼거슨이 생각나는, 루니가 생각나고 호나우드 가 생각나는 그런 경기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하지만 예전에는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경기장입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경기장이라고 하는데요. 브릭스는 무려 3,89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장이 진짜 레고 피규어가 들어갈 만큼의 큰 경기장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고 꽉 찬 느낌의 경기장을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공개하느냐? 짠짜라짠. 분해가 되네요. 오, 나름의 단점을 좀 찾아보자면 얘네는 다 공중분해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흩어져 버립니다. 테크닉 부품으로 걸쳐놓은 느낌의 경기장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부터 해서 남쪽, 동쪽, 서쪽 스탠드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와 안쪽에 축구장 잔디까지도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는데 보여드리면 얘네가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5등분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티커 작업을 안 해져 있거든요. 그거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스티커 싫어하시는 우리 레고 매니아 분들은 너무 공감하시죠? 붙이기 싫었을 겁니다. 이거 뭐 몇 개를 붙여야 되는지. 아무튼 엄청난 스티커가 한 장이 들어있고 안 붙여놔도 아, 깔끔하고 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 같다, 올드 트래포드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겁니다.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편하네요. 이게 다 떨어뜨려서 할 수 있으니까. 북문입니다. 알렉스 퍼거슨 스탠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원래 크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보시면은 주름이 진 브릭이 계단을 표현을 한 거고 민자 브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티커를 붙여야 되기 때문이고 이 스티커가 주름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계단까지를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티커를 붙이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윗단까지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집게를 여기에 꽂아서 각도를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 코너형은 오른쪽 왼쪽이 대칭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스터드가 여기는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고 여기는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똑같이 대칭으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차가 진짜 없는 거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붕, 와, 똑같죠? 약간 상하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쪽도 약간 이런 지붕들을 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북쪽 문의 입구를 보시면 여기에 알렉스 허거슨 동상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 맨유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의 이런 색감까지, 이런 유리창까지 굉장히 흡사하게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1층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들 빨간색으로, 얘는 프린팅입니다. 얘는 스티커가 아니었어요. 불행은 다행입니다. 스티커 아닌 프린트로 이렇게 표현이 된 문들, 빨간색이 작은 문들을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가 아마 뭐 경기장 메인이면은 선수들이 입장하는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둥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문이 많네요. 6만 명이 넘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 수용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문도 남쪽, 동쪽, 서쪽 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쪽은 또 바비 찰튼 스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다 좌석에다가 이런 프린팅을 했을 줄 알았는데 남쪽에는 없네요. 남쪽에는 프린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주름진 계단을 다 표현을 해준 거 보니까 스티커 안 붙여도 되는 거고 여기는 깔끔하겠네요, 그러면. 아, 어차피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쪽으로만 비춰주니까 이쪽은 안 써놓은 것 같고. 오. 아무튼 남쪽은 썰 바비 찰튼 스탠드입니다. 알렉스 퍼거슨 스탠드와 마주보고 레전드를 기념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북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3층 구조라면 여기는 1층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각도를 주면서 멋있게 만들어놨고 여기서 나오나? 애들 손잡고 나오는 게 여긴가? 오 여긴 것 같아. 경기할 때 촥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4강 게임을 여기서 했습니다. 3대0으로 졌어요. 그래도 일본이 이기고 동메달을 땄다라는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아 여기서 막 구자철이랑 기성용이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입구까지도 표현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짜잔 깨알 맨유 그다 버스 여기로 들어오나 보다. 아 그러면은 선수 대기실이 이쪽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로 버스 타고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거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오는 거죠. 얘들은 떼집니다. 이렇게 버스가 떼어지고 스터드를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꽂아주는. 아 요런 또 세심함 역시 레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미넨 참사에 프린트 시계가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시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미넨 참사 이후에 미넨 터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북쪽과 남쪽을 했으니까 이제 동쪽과 서쪽이 남았는데 잠깐만 이쪽이 북쪽이니까 밥 먹는 소리가 굉장히 이게 동쪽이네요. 동쪽에 보시면은 이분 이름은 뭘까요? 여기도 동상이 또 있는데 이 동상은 맷 버스비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재건하는 분이셔서 동상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 무거운 거 있을 때는 막 해서 내가 핸드폰 막 옮겨다니면서 찍었는데 이거 편하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합체해놓고 이렇게 하면 동쪽입니다. 동쪽에 여기 미넨 터널이 보이고 버스비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는 여기가 아디다스 로고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레고에서 뭐 아디다스와 콜라보해서 넣은 게 아니고 실제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 아디다스 로고가 박혀져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 전에 2015년 전에는 여기가 원래 나이키였습니다. 2015년 이후로 스폰서를 바꾸면서 아디다스라는 색칠하시는 분들이 또 색칠을 한 거죠. 이거도 힘들 거야. 오늘은 아디다스다. 내일은 나이키다. 리복이다. 니코보코다. 아 니코보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네요. 마지막 남은 서쪽 굉장히 높은 층고를 형성하는 그런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로들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품들도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서 2층 층고로 높게 만들어줬습니다. 지붕도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의 철근 구조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는 스트래포드 엔드라는 스티커가 또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고 너무나 귀여웠던 축구장입니다. 와 이거 진짜 와 미쳤습니다. 레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깝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통짜 브릭이 있고 여기 가운데 브릭 하나 또 양쪽에 브릭 하나 이렇게 통짜 브릭에서 다섯 개의 브릭으로 축구장을 프린트가 된 거예요. 표현을 해줬고 나머지는 타일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여기에 골대가 되어 있는데 이 골대 저는 이 브릭 처음 봤습니다. 투명 브릭인데 이렇게 골대 모양의 프린트가 되어 있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녀석처럼 엎어서 FM상으로는 조립을 하지 않는 그렇게 엎어서 스터드에 꽂아버리는 축구 골대의 느낌을 확실히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너무 예쁘고 요거를 또 그대로 합체를 해주면 따다라다다다라다 이렇게 들어가서 짜란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딱 꽂아줄 수 있는 브릭으로 되어 있고 얘는 그냥 얹는 느낌의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레드 앤 화이트 이 조합이 너무나 예쁜 구장이고 아 하나 빠뜨렸는데요. 레전드 3명의 동상도 이렇게 마이크로 피규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 피규어만 보시면 그냥 시커멓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못 구했고 하지만 요 빌려주신 조립특공대 분은 구하셨더라고요. VIP들한테만 실제 이렇게 3명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베스트 로우 찰튼이라고 써있습니다. 조지 베스트 데니스 로우, 보비 찰튼 세 명의 동상을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실제 동상은 이런 느낌의 까만색인 것 같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까만색으로 해놓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등번호가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나 왜 이거 신청을 진작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 경기장에는 축구 선수들을 또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정판 피규어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축구 선수 피규어인데요. 바로 독일 국가대표 피규어입니다. 아, 감독까지 포함해서 해서 16종이고 여기서 맨유 뛰었던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피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감독부터 해서 노이어 골키퍼 클로제까지 뒤에 보시면은 등번호가 다 되어 있고요. 요거도 한정판이어서 사람들이한테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살 정도면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독일 팀이니까 우리나라 팀 나와서 여기에 박지성 있고 막 구자철 다 있었으면은 엄청 팔렸죠. 2002년 월드컵에서 그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요 녀석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팀이 우승을 하면서 유로 2016 기념해서 만든 피규어라고 합니다. 뭐 얘네들? 우리한테 졌잖아요. 월드컵에서. 아까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올드 트래포드에서 브라질과 4강 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기념 피규어가 있어요. 얘도 제가 하나도 안 샀네요.
얘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레슬링, 테니스, 승마, 복싱까지 해가지고 이런 피규어들이 아니 진짜 레고의 세계는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의 구장들 그리고 우리나라 상하 월드컵 경기장부터 해서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까지 우리가 또 월드컵 경기장만 10개 있고 포항 스틸리아드나 축구 전용 구장도 좋은 거 많지 않겠습니까? 얘네들까지 다 나와주는 건 욕심일까요? 기본적인 축구 경기장 잔디밭 프린팅이 된 이런 부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창작가분들이 창작하지 않을까 하라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